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교회와 성도 이렇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동정녀 탄생과 또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과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사도신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그런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는, 첫째다 주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그 외아들, 이렇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했는데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 그런데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라고 한 말은 또 독생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독생자나 외아들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이 또는 독생자가 하는 이 뜻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가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본질이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성품, 신성이 똑같은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질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저 아버지나 아들이나 또 똑같은 그 인성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양이나
고양이들 원이 고양이나 새끼 고양이나 똑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고양이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품 본성이 똑같으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하였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이렇게 고백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본래는 이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 우리는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무엇인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름은 윤출환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윤출환 그리고 목사 직책. 그러므로 예수라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책의 이름인 것입니다. 원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그 부모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터신 잉태되어 아들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천사가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리아가 탄생했을 때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직책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그 직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직책, 세 가지 직책을 가지신 그런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주를, 이상적인 그 메시아 구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예.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아주 완전하게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와 유대인들, 유대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예가 그 주인에게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히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종이다. 그리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 대신에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토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실제로 그 손으로 만져 보고 눈으로 보고 그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을 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와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주가 당하시는, 주장하시는 주님이시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우리를 피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주님이 그서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피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그서 사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는 종들로서 예수님을 주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저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충성을 바칠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은 뭐 벌 받을까 봐 두렵고 마지 못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하신,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도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또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주시고 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아요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죠. 푸른 부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다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책임져 주시고 주시는 거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 그런 것을 되새기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